제가 안철수 전 대표 아바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신료 내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 이번에 주제곡입니다. 댐대기 대기대기. 자, 이 음악에 딱 맞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기대기 박대기 기자. 별명은 눈사람. 이메일 주소는 웨이팅. 오늘 이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남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대기자.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산업과학부도 기상청을 다 관할합니까? 아, 기상청 관할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재난 따로 부도센터가 있어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눈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눈이 오면 생각나는 박대기 기자입니다. 예. 네. 박대기 기자가 나중에 대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대기 대기자. 네, 박대기 대기자. 예, 그래요. 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소기자 오창석은 오늘 하루 쉬고, 자, 특별히 경제 대기자로 이제, 아직 대기자는 아니죠. 아, 예. 네. 많이 멀었습니다. 연차로 예. 보자면은, 예. 이제 경제 대기자가 되실 우리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밤에 저희 네. 방송에서 한번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내일이 말이죠. 네. 김용민 라이브가 오후 5시대로 옮긴 1년입니다. 아, 잘합니다. 예. 1년 넘은 거예요. 우리 박대기 기자님하고 방송 네. 같이 한 게. 자, 그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경제 이야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사전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 우리 대표단이 이곳으로 출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무역정책관 그리고 수출관리 당국 실무자들이 모레 이 나라의 수도 빈에서 일본 측 대표단과 사전협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스위스와 헝가리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박대기 기자님 여기 가보셨어요? 아, 예. 한번 가봤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아, 이 음악의 뭐, 나라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아, 거기까지 나오면 이미 정답 다 나왔어요. 예. 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대기자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뉴스. 어떤 뉴스부터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과로 인도네시아와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네네. FTA는 아는 분들이 많은데 세파는 좀 생소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CEPA. 예, 그렇습니다. 네, 세파. 세파라고 예. 읽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뭐 왜 이런 걸 맺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네.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일단 이제 세파하고 FTA하고 용어가 좀 다른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맞죠? 예, 맞습니다. FTA. 예, 예. 세파는 뭡니까? 세파는 이제 컴프리헨시브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한글 그대로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파트너가 된다는 그런 협정인데 네. FTA가 좀 너무 딱딱하다 이런 이제 좀 약간 좀 싫어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네. 나라들은 이제 세파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FTA랑? FTA랑 기본적으로는 같은데요. 네.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좀 두 나라 사이에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화적 교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단지 무역만이 아니라 예, 그런데 사회 문화 교류까지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셉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알셉, 거예요. 알셉. 예. 예. 알셉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아세안 그리고 중국, 일본 네. 이런 이제 호주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 이제 알셉이라는 네. 세계 최대의 메가 FTA에 우리나라 가입했다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동남아 순방 중에 이렇게 나왔던 뉴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네. 그 알셉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FTA를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예. 알셉도 있고 CPTPP라는 그런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네. 요즘 이제 최근에 원래 WTO라고 네. 세계 무역 기구가 있었는데 네. 좀 거의 운행을 안 할 정도로 운행이 정지될 정도로.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스나마나한 존재가 네. 됐다는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자유무역 시대가 좀 저물고. 네. 그다음에 미국한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각국 내세우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무역으로 성장했던 가장 이제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도 이렇게 나오고 또 WTO도 저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 좀 타결을 하기 위해서 FTA를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네. 인도네시아와 세파도 타결한 것이고요. 네. RCEP도 마찬가지로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호주까지 포함한 지역에서 좀 더 이제 무역 자유화를 좀 가속화시키고 WTO가 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네, 네. WTO 기능을 이 지역에서라도 대체하기 위해서 네. 이런 다자간의 그런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RCEP이 보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네, 맞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아까 네. 세파 할 때 세파하고 같은 CEP를 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에 레지널이라고 붙어가지고 지역기라고 붙어가지고 좀 네. 다른데요. 예, 예, 예. 이런 거 저 맺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복잡한데 말이죠. 네,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WTO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라도 맺어놔야지 좀 우리나라 무역 수출 같은 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동남아 신남방 정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신남방 네. 정책 그리고 중남미 그다음에 중동 이런 지역으로. 좀 수출선을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FTA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세를 없애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RCEP이라든지 세파 이런 것도 뭐 비슷하게 그 네, 관세 없이 그냥 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관세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뭐 양어 관세라고 해서. FTA도 그렇죠. 예, 뭐 사실. 특별 이제 몇 가지 품목은 민감한 품목은 이제 보호하고 민감하지 네. 않은 품목은 이제 관세를 없애는 건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과연 놔둘 건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쌀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또 가깝기도 하고 예, 예. 이번 RCEP에는 이제 쌀은 빠져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다른 열대 과일 이런 것들은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분야에 대해서 좀 피해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FTA가 많아지면 뭐 세파라든지 RCEP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농민들 피해가 느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염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FTA 협상하면서 보면은 우리 제조업 살리기 위해서 농업을 희생하는 네.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사실 우리나라 FTA 역사가 그랬죠. FTA를 네.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저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 문제라든지 네. 곡물 자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농업을 포기하고 그 이게 무한하게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그 이 자원, 식량 자원을 그 수입하겠다 이러는 대책이 이게 책임 있는 네.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FTA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많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용이 다 체결된 다음에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농민들은 나중에 농민들은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되고 네. 그럼 왜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협상을 했냐? 네.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 많이 나오시는데 좀 그런 분야의 대책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예, 농업은 뭐 양보해도 되는 분야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책임한 얘기죠, 그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우리나라 수출량 1년 전보다 1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왔네요. 수출이 점점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말이죠. 네.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30% 가량 줄어든 그래요? 게 가장 크고요.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중 수출 줄어든 것.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석유를 이제 정제한 다음에 판매하는 건데요. 그게 금액적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언제쯤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이제는 더 이상 수출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내수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네. 뭐 그렇다고 당장 수출을 포기하면은 아유 누가 안 되는 포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수출 하락한 게 12개월이 됐거든요. 네네네.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 정도 10%까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중 갈등도 원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량이 줄어드는 건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중국이 수출하는 것들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부품을 이용해서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OLED나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에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네.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무역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결국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 이제는 뭐 다소 진정 국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하기로 한 소재 부품들. 이건 결국 다 수출 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쟁점이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규제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요. 네. 건별로 걔들이 이제 네.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걔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 불확정성 뭐들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해제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이 벌어져 있고 아까 모두의 이제 퀴즈를 냈다시피 우리 네. 협상단도 빈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일단 이제 12월 4일 날 협상이 한번 있고 이제 사전 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 셋째 주에 본 협상이 있고 그리고 네. 이달 말쯤에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또 7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가시적인 네. 한일 양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취소미아는 연장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의 없이 나온다 이러면은 뭐 지소미아를 뭐 그 자리에서 또 종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조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 트집을 잡은 것이거든요. 이 반도체 네. 문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 문제 이전에 일본이 문제를 삼았던 거는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네.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된 예.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물밑에서 지금 어떤 협상이라든지 의견 교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점이 과연 이제 올해 말 예정된 이제 정상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네. 이 문제 해결의 성패를 나누는 그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 사실은 정치 이슈, 그리고 네. 산업 이슈, 그리고 아울러 외교 국방 이슈가 다 한데 어우러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건 통상 KBS에서 어떻게 보도합니까? 어느 부가 담당하나요? 이걸? 같이 나눠서. 나눠서? 예. 아. 그러니까 저 통일 외교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부에서 청와대 입장 같은 걸 담기 때문에. 네. 또 도쿄 특파원도. 예, 도쿄 특파원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톡방 같은 거에서 열심히 아하. 의견을 주고받고요. 또 프로젝트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네. 단체 대화방을 만든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저 의견을 주고받아서 여기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뭐 같으세요?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네요. 그렇게 기자분들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단독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협상 자체가 이게 참 가치가 있어 네. 보이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나라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번 반도체 사태 때문에 일본이 더 많이 피해봤다는 말도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에 원래 팔던 그 부품을 못 팔게 된 것이고 네, 많은 네. 부분. 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에 안 갔기 때문에 글쎄 일본 말이에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시간은 우리나라 편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만 또 반면에 이런 점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강연 같은 걸 갔다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학생의 아버님께서 이제 일식집을 하시는데 아, 예, 예. 최근에 이제 일식집 같은 경우에 기분이 나쁘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 한국인이 하는 건데. 예, 네. 한국인이 하는 거 우리나라 재료로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업종을 바꿔야 되나 많이 고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불매운동 필요한 불매운동 해야 되겠지만은 예.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생선으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안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면 저기 일본에 이런저런 문물을 또 전달해 준 그런 나라가 백제 아닙니까? 네. 일식이라고 하지 말고 백제식 해가지고 업종을 네.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우리 네. 박대기 기자님. 예, 자 오늘 아주 뜨거운 반응 속에서 박대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대기자를 꿈꾸는 KBS 보도본부 산업과학부의 박대기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6시 20분 딱 됐습니다. KBS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에 대해 오늘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이 당의 변화와 쇄신에 동참하겠다며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국회의원 24명에 원외인사 11명 등 총 35명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어떻게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전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일명 민식이법 처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1일 일요일 기자회견. 민식이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 SBS 기자에게 절규하는 심정을 토로. 민식이가 두 번 죽은 날이에요. 민식이법을 가지고 협상 카드를 딱 제시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내 아들 민식이를 오늘 두 번 죽였구나. 이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일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아야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발언.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TBS 라디오에 나온 어린이 유가족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 바꿨다고 폭로. 나경원 대표가 그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말. 네, 맞습니다. 했다면서요.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 네. 아이들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근데 나경원 대표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민식이법을 완전히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너무 황당했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선거법을 포기하면 민식법을 통과시켜 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이 문매를 맡고 있는 와중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열어 민식이법, 민생법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입니다.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억지와 거짓을 연출하고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사고를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양심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여당이 사실을 왜곡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유가족에게 제대로 설명 안 할까? 기자회견 이후에 따로 뵙자는 얘기는 없고요.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당사장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나원내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기만하신 거잖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솔직한 입장일 듯. 조경태 최고위원. 민식이법을 만식이법이라고 말하면서 만식이법인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먼저 통과시키자. 빨리 일어나.
안 늘은 거예요. 민식, 만식이 부모님들은 민식입니까? 네. 민식이 부모님들은 우리 야당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야당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유나의 타인의 고통 함께 하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앞서서 저희가 퀴즈를 냈는데 정답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까요? 6548번 쓰시던 분 정답 오스트리아. 한국의 레리킹. 김용민 파이팅. 레리킹? 레리킹이 아무 왕 이름인가 보군요. 네, 아, 왕은 좋죠. 감사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레리킹은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오스트리아의 왕 이름 아닙니까? 네. 네. 자, 저에게 땡을 울렸습니다. 자, 김대근님, 비엔나 소세지. 네. 김주삼님, 정답, 오케스트라. 네. K75612417. 이 계정 쓰시는 분. 오스트라다무스라고 하셨어요. 오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합니다. 김용민이 김어준 청취율 따돌린다. 네, 정답은 오답이었지만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길님, 황희찬이 국위 선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팀인가요? 아, 그렇죠. 네. 아,
정말 멋진 황희찬 선수입니다. 오스트리아 맞으셨고 3187번 쓰시는 분 오늘 정답 오스트리아입니다. 날씨 춥네요. 세탁소 하는데요. 지금 배달하는 시간 김용민 라이브 들어야 하고 배달도 해야 하고 아 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용식님 안녕하세요. 처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음악교사인데 오스트리아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정답은 오스트리아라고 외쳐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예님. 네, 주말에 태어나셨네 주말예님. 네, 정답 오신환. 네, 오신환. 오창석이라고 해주시지 기왕이면. 네, 3717번 쓰시는 분 퀴즈 정답 오스트리아. 음악과 알프스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감정적 조치를 풀고 합리적 타결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겠습니다. 네,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사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 답답할 정도로 신사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오스트리아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선 지선 양산 쪽 물군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은 신원산 터널에 있던 고장난 차가 정리가 됐지만 아직 일대 5km 구간에서 여파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한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가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부안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금천 일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전과 회덕분기점 사이 3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이후 남사부근 5차로에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에서 수원과 판교분기점 진출로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분기점과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또 노우지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전체 1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항상 이 코너 하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검찰에게 물어보라. 요즘 뭐 그래야 적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상박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이후 국회가 마비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여당은 4 더하기 1 공조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두 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 이미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나가는 길에 이 상황을 예측하신 바가 있었어요. 두 분의 예측대로 됐다고 하기에는 뭐 한국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놀라운 예측이다라고 솔직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가 폐회가 12월 10일인데요. 네. 지금 뭐 불과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 굉장히 혼란스럽게 국회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네네. 일단 오늘 원포인트 국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받지를 않았죠. 네. 왜냐하면 한국당 꼼수고 결국 왜 꼼수일까요? 그것만 우선 처리를 해버리면은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민생 법안 발목 잡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네.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대응책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국당의 대응책이 바뀐 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물론 국회법이 보장한 그 권한이긴 하지만 네.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걸어야지 그 법과 아무 상관없고 자유한국당도 이미 상임위에서 다 당론으로 동의해서 네. 통과시키는 법안들까지 전체를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라고 보고. 왜 자유한국당은 그런 패착을 뒀을까요? 그 주말 동안에 아주 엄청나게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일단 계산을 좀 했겠죠. 어떻게든 정기국회 회기 내에 네.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네.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올려놔서 뭐 이론적으로는 8만 시간까지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8만 시간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잡아놓은 건데 그런데 네. 이제 본회의를 개의를 안 해버렸잖아요. 네, 네. 때문에 여당이나 또 다른 야당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뭐 그 예상은 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은 못했어요. 네. 저는 적어도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법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그건 당연한 수순으로 봤는데 네네. 나머지 법안들까지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저 어린이교통안전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까지도 통과가 못 돼서 국민적인 지탄을 샀고 예산안 법정기한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지나는데 이것도 결국엔 법정기한 내에 통과를 못 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과연 한국당이 이게 뭐 본인들은 굉장히 좀 전략적인 카드라고 내놓았습니다만 국민들로부터 공감이나 수긍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도 저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야 패스트트랙 할 거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네네. 이제 비쟁점 법안 모두를 묶어서 한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주기 싫은 거죠. 그만큼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양보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 3법만 패스트트랙을 하자니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네. 199개 비쟁점 법안 모두를 걸어버린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8만 시간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200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경우 8만 시간. 200개 법안에 대해서 100명이 각 네. 4시간씩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하면 이론적으로 8만 시간이 나옵니다. 8만 시간이면 이게 9년입니다. 9년. 9년 동안 한번 해보라고 할까요? 아 임기가 끝나서 얼마 안 남았겠죠. 20대. 국회가 두 번 돌고. 아니, 진짜 20대 국회는. 매년 국회 끝날 때마다 이번 국회가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진짜 20대 국회는 최악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저 4+1 전략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우고 있는 전략인데 어떻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부터 이렇게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그동안에 여당 내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물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또 게임의 룰인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으나 네네. 사실은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의 저런 선택은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길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렸던 당사자들인 4+1 단위에서 책임 있게 이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민주당도 아마 주말 사이에 긴급하게 원내대책회의도 하고 뭐 중진연석회의도 하고 여러 회의체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고심을 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대체적인 의견도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한 처리는 무의미한 거 아니냐 아.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네네네. 이렇게 대체로 이제 뭐 당론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4+1 회담을 열어서 지금 공수처법은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선거법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상정도 있지만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역구 뭐 비례의 비율 등등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합의 조정 가능한 폭의 이견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더 이상 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 나온 김에 박원석 의장께서도 그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었죠. 네. 얼마나 했습니까? 9시간 28분 했고요. 야. 제가 이제 네 번째로 했는데 네.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한 15분을 하셨고 네.
제가 9시간 28분을 했고 예. 연수위원회 기록을 굉장히 전 존중해주고 싶어서 체력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으나 또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전 의원께서 그 기록을 깨시는 바람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일 마지막 주자로 하셨는데 제일 오래 했죠. 12시간 정도를 하셔서 그게 네.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당시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던 이유는 정의어 국회의장께서 이견이 많은 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상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국가비상사태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네, 네. 직권상정이라는 방식도 수긍하기 어렵고 그래서 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자체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로잰 듯한 주문이 써놓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자, 자유한국당이 근데 말이죠.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4시간씩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굳이 4시간으로 못 박을 이유가 있나요? 국민들에게 감동을 사실은 주는 한 부분이 필리버스터에서 오래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바라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네. 실제 만약 시작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실제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오래 네. 하려고. 9시간 10시간 하는 분들 나오실 겁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근데 나와서. 근데. 그러게요. 저는 뭐 검찰개혁법이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관점과 논리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막상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원래 네. 그 국회법상 관련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아.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 그것도 개정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는 예.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거든요. 200개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한다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오셔야겠어요. 예. 예. 그 법안에 관련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면은. 자, 김군님. 문통도 마찬가지다. 집권 자체가 비상사태다. 이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자로된 듯한 중립이니까. 예.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 정당 지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어떻게? 네, 민주당 지지도가 이번 주에 39.0. 그래서 지난주 대비 1.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 한국당도 32.9%로 지난주 대비 2.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당 모두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의당 6.5%로 지난주 대비 0.7% 소폭 하락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호재로 본다면 지난주에 이제 유재수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 예. 현 정권을 문재인 게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좀 강경한 대처 그리고 황교안 단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네네. 어쨌든 그 지지층의 결집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 계층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층에서 주로 올랐고요. 민주당 반면에 이제 중도층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도와 연동돼 있는데 뒤에 이제 대통령 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동돼서 중도층에서 올랐는데 주로 이제 중도층에서 오른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주초에 외교 성과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 아세안 회담 성과들이 좀 있었고요. 메콩, 한 메콩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또 미국에 방문해서 그 총선 전에 네.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마라. 네. 이런 어떤 요청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 반감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정시 확대를 기초로 이제 개혁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회적 배려 하는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해서 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중도층 일부에서 네. 긍정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도. 예, 마저 설명하면 대통령 지지도도 47.6%가 나왔고요. 네.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상승을 했고 네. 부정평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48.3%로 지난주 대비 2.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부정이 굉장히 이제 그 격차가 0.7%포인트 박빙으로 좁혀진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도 크게 올랐는데요. 긍정이 중도층에서는 49.1, 부정이 47.6으로 긍정과 부정이 바뀐 역전된 현상이 4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전에는 좀 중도층 하면 부정평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 긍정이 5.9%가 오르고 부정은 6.9%가 하락을 해서 중도층에서 많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 결과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역시 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6명의 응답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4.8%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 나머지는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통계 보정도 있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입니다. 네. 김주삼님, 누구나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직업인데, 어려운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면은 이름을 남겨야지 왜 허물을 남기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 하셨고요. 6031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이 쇄신이란 말을 하려면 탄핵 반대 세력과의 결별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해서는 71.0%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5.4%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원안이죠. 225석 지역구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인데요. 네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48.1, 반대가 43.6. 그래서 4.5%포인트 찬성이 더 높게 조사가 됐고요. 네네. 대통령 지지도도 한 달 전 대비 3.3%포인트가 상승한 51.1%로 이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내년 총선에 누구를 찍을 거냐, 어떤 정당 후보를 찍을 거냐, 이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민주당이 33.4, 한국당이 21.3, 정의당이 5.8, 바른미래당이 4.4, 우리공화당 0.7, 민주평화당 0.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당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법 과정에서 네. 연동형 비례제 이 준연동형 네. 선거제가 그나마 이제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네. 요 부분도 찬성이 한 4.5%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네. 공수처는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71%가 나왔으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유치원 3법은 과거에 조사해보면 찬성 의견이 높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쟁점 법안의 다수는 한국당 쪽의 주장과는 좀 상이한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 민심을 100%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여론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 그 흐름이나 네. 대체적인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뚫고 그 입법을 저지한다든지 뭐 또 법을 바꿔서 예 표결에 붙이려 한다든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슈 주도력은 확실히 그 세요. 강합니다. 네. 예. 존재감 자체는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유감 없이 보여줬고요. 뭐 네. 장애투쟁, 예. 단식, 삭발 등등에서 뭔가 자유한국당 없이는 뭔가 국회가 돌아가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존재감 확실히 보여줬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국민적 호감을 얼마나 얻었느냐는 문제입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조사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아. 한마디로 비토 정당이 어디냐 이렇게 예. 물었더니 한국당이 무려 44.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18.5, 정의당은 8.4, 우리공화당 4.0, 바른미래당 1.8, 민주평화당 0.4% 순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점차 좁아져 있거든요. 네네. 확장을 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민심에 부합되는 행보들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치원법 같은 경우가 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 실태가 폭로되고 나서 국민들 굉장히 격앙됐고 네네.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에서 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일보 직전에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수정안을 내는데 그 수정안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이해관계를 거의 반영한 이를테면 뭐 시설 사용료를 포함시키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 공적 지원에 대한 회계와 아니면 그 자체 운영하는 회계를 분리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 사립유치원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계약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네.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앞서 우리 박시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법안 저지라는 그 큰 목표가 있긴 하나 네네. 민생법안까지 이걸 다 잡은 이유는 실세 그 숨은 목적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아, 그 여론의 이제 반감을 사더라도 이건 유치원 3법은 절대 그 만들 수 없는 법으로 자유한국당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황교안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을 하던 시절에 사립유치원들 한유총회 이 고문 변호사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네. 됐고 또 이 사립 유치원들의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했던 것도 확인이 됐고 또 뭐 민주당이나 여당에서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이게 사학재단을 집안으로 두고 있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이 유치원 3법과 관련된 국회 내 논의 지형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들을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비단 잦은 국회 파행이나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정치나 혹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나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학재단 네. 네, 그 설립자의 그 가족 아닙니까? 집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 충돌 방지, 이익 충돌 방지 회피 노력이 이제 부재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좀 질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조사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한 거 총선 전에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부적절하다. 이게 62.1. 네. 적절하다. 할만했다라는 게 28.8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높았고요. 네. 재미있는 건 뭐였냐면 정치 사회 뉴스를 어디를 통해서 들어보냐 한번 네. 물어봤더니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네. 이게 무려 27.6%.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나 예. 종이 매체 못지않게 유튜브가 네. 상당히 예. 정치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김용민 라이브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지롱. 그런가요? 네. 아,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 조사도 개요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였습니다. 무선은 한 80, 유선은 한 20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진모님, 국회 이행시 국회의원님들 회 좋아하시나 봐요. 매일 일은 안 하고 날로 드시네요. 어유 괜찮네요. 문학성 있어요. 네. 2711번 쓰시는 분. 20대 국회는 진짜 일 안 하고 세금 축낸 무능한 무책임한 국회였고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20대 국회 분석해서 정기국회 참석률, 법안 검토, 의결률 등 실적을 따져서 차기 국회의 그 의정활동비, 특활비 그리고 각종 수당 등을 삭감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삭감해야 되겠죠. 정당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삭감시켜야 제대로 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네. 이런 날카로운 시민들의 그 눈초리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엉망인 정치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박원수 의원님 20대 국회 안 하시길 다행인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평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0대 국회가 네. 조금 역사에 달리 평가될 측면도 있어요. 하나는 국정농단 정권을 탄핵한 국회입니다. 아, 그런 역사의 기록에 남을 국회고 예,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20대 국회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을 이뤄낸다면 20대 국회는 결과적으로 역사에 저는 굉장히 큰 개혁을 한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분발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탄핵은 국민들 볼 때 국민이 탄핵한 것 같아요. 아니 어쨌건 그걸 이제 국회라는 절차에서 완결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의회 구조에서 새누리당이 그래도 3분의 1 이상을 점했던 국회에서. 그럼요. 단순 계산으로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걸 끌어냈지 않습니까. 여당의 일부 이탈표가 일부가 아니죠. 다수였어요. 그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아, 다수는 아니고 상당수였어요.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와서. 50표 정도 나왔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또 대통령 탄핵에 가세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여론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1호 진단 라이브에서 했는데요. 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 안대로. 예. 네. 반드시 여야 간에 합의해야 한다. 네. 이게 36%로 표결 처리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에 의거해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요진단 라이브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이틀 동안 했습니다. 웹조사를 했어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발송했는데 조사 요청 대비 15.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조사 참여 대비는 92.2%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자, 7892번 쓰시는 분. 내 기억으로 정치가 일 안 한다. 국회가 일 안 한다.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영 대표님 또 박원석 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약간 국민들의 그 정치 관심도가 지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국면에서 더 좋은 정치를 보이는 것도 아무래도 그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네. 더욱 각 당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